안녕하세요. 주지영입니다. 오늘은 트로트 쉽게 연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트로트는 마이너 곡이 많죠? 그래서 마이너 곡일 때 사용하는 팁인데요. 마이너 곡에서 1도, 4도, 5도를 사용하면 됩니다. 예를 들어, C 마이너 곡일 때 1도가 C 마이너, 4도가 F 마이너, 5도가 G7 코드가 됩니다. 1도는 마이너 7, 4도 마이너 7, 5도 도미넌트 7 코드로 연주하면 됩니다. 많은 곡들이 이 코드 세 가지만 사용해도 곡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. 단, 멜로디에 샵이나 플랫, 임시표가 붙어 있는 경우는 1도, 4도, 5도 코드로만 사용해서 안 되는 곡들이 있으니 그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. 하지만 많은 곡들이 1도, 4도, 5도만 사용해도 곡을 연주할 수 있으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독도는 우리 땅 곡을 보면서 연습해 볼까요? 이 곡의 키는 E마이너고요. 그래서 1도가 E마이너, 4도가 A 마이너, 5도가 B7이 됩니다. 그래서 1도로 끝나는데 1도, 4도, 5도. 네, E 마이너, A 마이너, B7으로 곡을 완성을 할수 있죠. 그래서 이 곡도 계속 반복되는 곡이고 코드도 계속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란 곡을 한번 해볼까요? 이 곡도 마찬가지로 E 마이너 키입니다. 그래서 1도가 E 마이너, 4도가 A 마이너, 5도가 B7이 되는데요. 1도, 4도, 1도. 마찬가지로 1도, 4도, 5도로 구성된 곡입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요? 동백 아가씨. 네, F 마이너 네, 키고요. 1도가 F 마이너, 4도가 B 플랫 마이너, 5도가 C7이 됩니다. 그래서 1도 계속 5도 1도 마찬가지로 1도, 4도, 5도로 구성된 곡이죠.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양한 곡에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보통 찬송가를 보면 1도, 4도, 5도로 구성된 곡이 많습니다. 메이저 키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 키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. 많은 곡들이 1도, 4도, 5도를 사용해서 연주할 수 있지만 모든 곡에 적용할 수는 없고요. 멜로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세요. 그럼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